네, 고려대 선수들이 골고루 활약해주면서 쉽게 7연승을 이어갔습니다. 오늘 경기 수훈 선수인 박준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우선 승리 축하드립니다. 승리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? 아, 오늘 그 코치님들하고 이제 마지막 경기를 이렇게 기분 좋게 끝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선수들이 그만큼 열심히 해줘가지고 좋은 경기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평소 야투 성공률이 좀 좋았. 오늘 야투 성공률이 평소보다 조금 좋았어요. 특히 3점 슛을 6개 성공시켰는데 컨디션이 좀 괜찮았나요? 평상시에 제가 이제 안 된다고 이제 그런 게 항상 슛이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슛을 좀 더 연습을 하고 더 자신 있게 던졌던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런 경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경기는 지난 박빙의 경기를 펼쳤던 당국대입니다. 멋진 경기 보여주시고 싶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중점으로 해서 경기를 준비하실 건가요? 항상 이제 모든 분들이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된다, 막 슛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런 선수가 아니었고 이번 당국대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가지고 항상 기대에 부응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. 항상 저희 고려대학교 농구부를 응원해주시고 저희가 다 졸업하더라도 항상 학교 후배들 잘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음에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수훈 선수 박준영 선수 만나봤습니다.